벌써 웃음소리부터 등장을 하시네요. 아 참 시끌벅적한 세상 속에 찐 인생을 알려줄 끝판왕들과 함께하는 곧단 시간 걸투쇼 연간 프로젝트 큰 누님이 온다. 네, 개인적으로 저 균디가 상당히 반가운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너무 오랜만에 봐서 참 좋아하는 누나이시기도 합니다. 네. 저의 직속 라인 MBC 1기 공채 개그맨 출신. 제가 5기거든요. 예. 아, 자 까마득한 선배님이시고 형님도 누님도 아닌 누나라는 단어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예, 정말 뭔가 시원한 솔루션을 얘기해 줄 것 같은 그런 누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소개해 주시죠. 요즘 MZ세대들이 그렇게나 열광한다는 우리들의 홀걸 언니 호걸 누나 이경실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실입니다. 아우 이런 분위기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죠 누나. 옛날에 공개방송하던 생각난다. 그런 느낌. 매일매일 이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옛날에 그 우리 꽁트할 때도 이렇게 요 정도의 인원 모아놓고 이렇게 우리 그렇죠. 네, 방송에 앉혀놓고 웃으면 보기와요 막 하고 있었잖아요. 네. 도루묵여사 할 때 막 이 정도 여러분 좀 인원 주셔가지고 도루묵여사 맞아. 그때 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나네. 와. 안 본 애들도 여기 있네. 도루묵여사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겠죠. 와. 그냥 이 아줌마가 그런 걸 했었단다. 그래서 오랫동안 먹고 살았어. 여자 토크 스탠딩 개그의 거의 누나가 원조죠. 예, 너무 그때 속 시원하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저도 뭐 계속 일하다가 몇 년 동안의 공백은 있었는데 그 공백을 잘못 이용하면 막 우울증 걸리고 이럴 텐데 우울증 걸릴 그런 성격 못 되고 해가지고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동안에 못 만났던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제 뭐 취미 활동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좋았겠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경실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돈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게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화해보게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네요. 여행 다니시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막 바쁘게만 활동하다 보면은 저도 왠지 저라고 컨셉을 잡았는데 그 컨셉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제 그걸 성격으로 보고 그럴 수 있죠. 저를 갖다가 막 그렇게 제 성격은 너는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몇 년을 계속 그런 성격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안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었어요. 네. 내성적이고 좀 내성적이라고 완전히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면도 근데 없지 않아 있는 거지.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신 뭐 그렇게 적극적인 애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느긋하게 뭔가 게으르게 사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랑 비슷해서 찾게 된 거지.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싫어. 너랑 그대로 그러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임인상 씨를 제가 지금 아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예. 민상이 보고 그랬어요. 민상아 너하고 나하고 만난 적 있니? 난 너를 TV에서만 본 것 같다 그랬더니 진짜로 예 그러니까 예. 첫 인상이 어떠세요? 우리 집에도 이런 애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예. 그냥 뭐 이렇게 처음 본 것 같진 않았어요. 아직 많이 안 지렸나요? 계속 유지하고 잘 있어요 지금 아드님? 잘 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냥 저의 품을 떠나서 제가 뭐 처음에 이제 뭐 서로의 약속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그리고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아예 안 들어오게끔 애가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지네 가족을 꾸미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됐더라고요. 보승군이 보승군이 아빠가 될 군이 아니야 이제는. 그럼 23살에 아빠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작년이었죠 그게? 작년에 한 2년을 몇 달도 끊었죠. 아빠가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할머니가 됐네. 아니 할머니가 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아빠가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애가. 아빠가 된다고 하니까 너가 우리는 마음 먹고 엄마가 됐어도 힘들었다. 마음 먹고 아빠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아빠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 아이한테도 그렇고 너한테도 그렇고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이런 엄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는데 너무 아이가 완고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럼 우리 당분간 보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안 볼 수 있나? 안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지켜본 거죠. 이제 왜냐하면 사고만 치고 나물나라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제가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주변에서 아유 그래도 자식인데 져줘야 된다는 막 그런 말도 많이.
내 자식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내가 그럼 내 자식을 내가 그럼 나중에는 껴안지 계속 그렇게 하겠어? 그렇죠. 걔한테 뭔가 책임감을 주려니까 굉장히 냉정한 척도 하고 막 이랬죠. 근데 지켜보니까 진심이었고 둘 다 다 너무 아이한테 잘하고 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어.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지금도 뭐 잘 지낸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제가 막 뭘 막 이렇게 막 뭐 돈 같은 걸 막 해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니네들은 니네들이 알아서 알아서 살아라. 뭐 이제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잘 못하고 있으면 좀 도와주겠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지네들이 실천을 하니까 저는 그런 게 보기 좋아서. 우리 이경실 씨가 시어머니면 며느리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그죠? 아니, 아니 무서울 걸 같다고. 무서워요라고 했지. 누가 무서워요라고 그랬잖아. 아니 무서울 것 같아? 처음에는 무서워했죠.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하고 통화할 때 막 그 아이 낳는 것 때문에 이제 막 갈등하고 이럴 때는 옆에 있었는데 제 육두문자가 막 그 전화 통화로 막 밖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무섭지. 막 그럴 수 있죠. 막 근데 그 있죠. 며느리 될 친구한테는 그런 얘기를 뭐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한테만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으로 이제 왔을 때 제가 딱 왔는데 환영한다 나 이제 막 이러면서 어서 와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안아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더 이상 가면은 삼류야. 막 내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 같이 붙잡고 오는 거 아니야? 좀 있어. 아니.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 이게 뭐 벌어진 일인데. 그래가지고 막 어서 와라 환영한다 막 그랬더니 그동안 얼마 마음을 쫄았겠어. 막 가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고 안 받아주면 어떡하고 그리고 너 왜 왔니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너 우리 집에 왜 왔니 막 그러면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누가 어머님이야 돈 얼마 이렇게 딱 던져주면서 여기서 계산하자 막 여기서 끝내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막 환영한다 어서 와라 막 잘해보자 막 그러니까 막 이러더라고. 그동안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근데 거기서 내가 또 더 받아주면 막 애가 대성통곡하 겠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만 여기까지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 지금도 뭐 그래서 잘 지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두 끼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점심 한 끼 먹었으면 제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뭐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저도 그동안에 저희 엄마가 94세신데 지금 이번 여름까지 저를 챙겨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가 이제 좀 아프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하고 언니네 집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동안에는 엄마가 무슨 일 하면 제가 보조밖에 안 했거든요. 보조도 뭐 매번 그렇게 꾸준히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엄마가 거의 저를 지금까지 케어를 해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삶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김치도 담궈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조금 그동안에 엄마 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워서 그런지 제법 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막 깍두기 같은 거 오이 소박이 같은 거 막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주는데 막 저도 제가 저한테 놀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런 걸 해서 내가 애들한테 이걸 준다고? 깍두기 어머 근데 내가 먹어봐도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네 막 이제 이러는데 오면은 밥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제 내가 밥을 해주는데 이게 안 하던 사람이 밥을 해주고 이러니까 이거 힘들어요. 근데 막 맛있게 먹고 이런 거 좋은데 맛있게 먹으니까 얘네들은 또 그게 또 인사인 줄 알고 너무 맛있게 점심 맛있게 먹고 저녁도 먹고 가려 그러더라고. 어머니 저녁도 해줘요. 이렇게는 안 하는데 막 그냥 의례 그냥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한두 번을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세 번째 때 얘기했지. 우리 집 오고 이러는 거 다 좋은데 와서 너도 니네 집에 아무리 초라해도 사람은 다 자기 집이 제일 편한 거다.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는 너네 남편한테 가자고 해라.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꼭 저녁까지 먹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냥 점심 맛있게 먹었으면 저녁 되기 전에 이렇게 가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 사실 나도 편하다. 나도 저녁까지 챙겨주는 거는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시어머니상이죠. 근데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는 근데 좋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불편해.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갔으면 좋겠어. 막. 그럼 이제 명절 때는 이제 한번 맞이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명절 때도 왔는데 그냥 제가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 보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근데 와가지고 막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지 마. 좋아. 너는 네 애를 봐.
네 애를 보는 게 너는 가장 큰 일이야. 오. 다른 사람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애를 참 이게 잘 보고 하니까 막 이렇게 지가 와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너는 네 애를 봐라. 네 애 보는 게 넌 네 할 일을 다 하는 거다. 난 네 남편을 볼 테니까. 얼마 전에 우리 걔 신경 끊었어. 걔 신경 끊었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걔 신경 끊고 싶었어 옛날부터. 정말 저는 우리 아들하고 좀 안 맞거든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뭔가 되게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상이 뜨끔뜨끔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뜨끔뜨끔한. 근데 정말 저는 옛날부터 우리 아들이 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할 줄 몰랐는데. 근데 걔가 어딘가로 다른 데 가 있는 건 참 좋아요. 저는 왜냐면 오히려 지 아이가 생기니까 옛날에는 지 방도 엄청 더럽고 막 걔 방에 들어가면 막 이랬는데 그 방이 없어졌어 이제. 정말 세상에 이런 일 보면은 막 정말 막 누군가가 와가지고 많이 치워줘야 될 집들이잖아. 막 그런 방이었거든요.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인상이 꾸겨지면 걔도 막 엄마 나가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방이 없어져서 좋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며느리한테 고맙고. 그러니까. 근데 둘이 굉장히 재밌게 재밌겠지. 재밌겠지 누나인데. 지금 재밌겠지. 누나인데. 아니 지금 안 재밌으면 언제 재밌어. 신혼이. 젊은 신혼이. 나이에 결혼하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젊으니까 애가 피곤해요. 아 애가 피곤해? 걔네들이 막말로 이렇게 연애하면서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애가 피곤하는 거야. 애가 그래가지고 저녁이 밤이면 떡실신이 되더라고. 최고네. 그렇더라고요. 와 애는 누굴 닮았어요? 우리 보승이하고 똑같아. 예.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아빠를 똑같이 닮았어. 근데 세구나. 뭐 여러 면에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얘 나중에 잘 먹는다고 계속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니네 남편처럼 된다. 인상이처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사춘기 때 엄마 네. 마음 고생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잘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랬던 애가 지 새끼를 낳니까, 지 자식을 낳니까, 지 자식은 좋은 환경에서 잘 해주고 싶지 않아. 애가 달라졌어. 깨끗하고 우리 애가 달라. 정리정돈. 애가 그리고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딱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그러면 아빠로서의 마음가짐이 돼 있다라는 걸 나한테 보여줘라. 그거는 나중에 네 애가 컸을 때 지금의 네 모습은 아빠로서 좋아하지 않는다. 네 아이가 네 아빠 너를 아빠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너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살을 많이 뺐어요. 진짜? 그렇지 않나 민상아? 네 애가 지금의 너를 보면 애가 조금만 크면 우리 아빠 두 분은 초면입니다. 예예. 우리 아빠 막 좀 건강할까 막 이런 거 걱정하면 좋겠어? 네, 뭐 제가 볼 때는 보승군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랑 이제 비슷하다는 걸로 봤을 때 그때 지금 결혼 안 하잖아요. 저처럼 됩니다. 저는 아빠로서 일찍 했었어야 되는구나. 아빠로서 준비가 끝났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뭐가 없대. 그냥 그때 했어야 돼. 못 모를 때. 너무 와닿아. 예예 예, 예. 그 타임 놓치니까. 정말 내가 막 너무 마음고생을 할 때 나를 막 이렇게 막 아유 그래도 지금이 낫다 막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 줬던 사우나 형님들도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예, 지금 민상이 말이 그렇게 와닿네. 사우나 형님들도 와닿지. 엄마 그 상태로 20년 더 살게 돼요. 그때 또 오면은 그때 안 했으면 그 상태로 20년 더 그래, 살게 돼. 그래. 보승아 고맙다. 아유 그래. 그나저나 우리 경진이 누나가 오늘 연극을 이제 하셔갖고 홍보하러 오셨는데. 아 맞아. 아니 벌써 지금 1부가 지나가고 2부에서는 연극 얘기만 할까? 연극 얘기만 해요. 연극 얘기만. 오디오 나 노래도 하나 들어야 되는데. 노래 뭐 들어요? 나 조용필 씨가 신곡을 냈더라고. 찰나. 찰나. 난 조용필 씨 팬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끊임없는 그런 도전이에요. 지금 이제 1부 시간이 1분도 채 안 남았고요. 그건 좀 나중에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또 꼭 듣고 싶으면 집에 가서 누나가 다운받아서 휴대폰으로. 예, 예. 아, 내가 나 아는 지인들한테 들려드린다고. 아 진짜? 어떻게든 그러면 뒤에 2부에서 우리가 틀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씨부터 지금 많은 쇼다런들이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다고. 지금 1221님은 최근에 들은 라디오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단어를 들은 것 같다. 경신원이 너무 재밌어요. 아니 나도 왜 그러냐면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질문 내용을 봤는데 한 4시간짜리 토크용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해요? 나 2시간 해요. 그때 1시간 나오는데 웬 오프닝에도 그렇게 막 늦게 들어가게 하는 거야. 빨리 그냥 같이 들어가게 하지. 피 나오면은요 솜 틀어 막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 질문하기로 한 것들 중에 지금 저희 한 개 했습니다.
예. 대본이 여러분 대본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를 못했어. 이거 몇 주 더 모실게요 저희가. 그래 나 다음 주에도 나올게. 아,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아, 입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골프가 좋니? 나도 좋아. 걸프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스타일 주 call to show. 자, 큰 누님이 온다. 우리들의 호걸 누나, 호걸 언니 이경실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아, 지금 멈추자들 어디요? 이 너무 웃겨. 김현옥 씨의 문자가 너무 웃깁니다. 크크크 경실 언니 독방에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 같아요. 터져갖고 막 터져갖고 막. 라디오가요 아.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TV보다 말이 좀 빨라져요. 좀 이해해 주세요. 시끄럽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저 밖에 그 연극 기획하는 그 팀도 와 계신데 그분 지금 안 달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연극 예. 얘기는 안 하고 보승 얘기로 일부러 다 끝냈으니까. 연극 이름이 보승인 것 같아요 그죠? 거죠 아들이 일찍 결혼한 엄마 이야기를 다루고. 아니 아니 나 연극 얘기 안 나왔어. 아 아닌 거죠? 홍보하세요 이제 홍보하세요. 아 이순재 선생님이 연출을 하세요. 어. 이순재 선생님이 올해 90세를 맞으셨어요. 선생님의 열정. 와, 그 선생님이 연극을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출을 하시는데 출연을 하겠냐고 섭외가 왔는데 저는 뭐 역할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콜이라고 그랬어요. 와. 언제 이순재 선생님하고 이순재 선생님이 연출도 하면서 출연도 하시거든요. 와. 언제 무대에 제가 같이 서보겠어요. 이런 영광이 없잖아요. 그럼요. 무조건 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고 아 연극이 제목이 뭐냐면 안톤체브 러시아 안톤체브 어 그 유명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 희곡 작가, 예, 예. 희곡 작가 안톤체브의 갈매기예요. 어 유명한 거군요. 네 그래서 작품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제가 갈매기를 해보는 건 지금 처음이고 학교 다닐 때 벚꽃 동산을 했어요. 안톤체브의 벚꽃 동산 거기서 큰 딸역 바라역을 했어요. 이분들이 지금 웃으신 이유가 갈매기 역할을 하신 줄 알아요. 갈매기는 제가 안 했어요. 갈매기를 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갈매기 안 나. 나 거기 가서 끼룩끼룩 대사 해? 갈매기 나오는 거 아니죠? 아유, 예, 갈매기가 나오긴 하죠. 아 나오긴 나와요. 갈매기가 등장하긴 하죠. 아, 그게 누나가 아닌 거잖아요, 갈매기. 그렇죠. 저는 거기서 이제 이를테면은 그 집안의 관리인의 와이프. 관리인의 집사의 아내구나. 그렇죠. 집사의 아내. 메이드 실장 같은 역할이죠. 메이드 실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즘 웃겨요. 연극이 좀 웃기 그런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 안톤체브의 작품은 그렇게 재밌는 연극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아니 뭐 재밌다 재미는 있는데 네. 웃기는 연극은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 작품에서 그나마 조금 웃음 포인트가 있는 역할이긴 한데 포인트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렇죠. 워낙에 또 연기 전공을 하셨기 네. 때문에 그렇지. 근데 연극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안톤체브의 갈매기는 한두 번씩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완전 유명한 물론 안 본 분들이 더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이 이 작품을 꼭 연출하고 싶으셨다고. 아, 근데 이경희 씨를 딱 염두에 두시고 캐스팅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그건 안 물어봤네요. 제가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약간 왜 저를 이럴만도 한데. 그런 거는 물어보기는 그렇고 그냥 선생님이 제가 저를 캐스팅했다 그러니까 딱 떠오르시는데. 대표가 굉장히 그러면 볼리나는 문제 없다고 뭐 이렇게 볼리나 역할 이름이 볼리나예요. 네, 집사의 아내 역할 이름이 볼리나야. 네네. 예. 제가 또 연극영화과를 나왔고 그럼요. 계속 대학교 때는 계속 연극을 했었어요. 그렇죠. 배우 김상중 씨께 상중 형님이랑 동기. 우리 동기죠. 아 뭐야? 친구예요. 한석규 씨가 1년 선배. 1년. 와. 민식이 오빠가 2년 선배. 민식이 오빠 2년 선배. 민식이 오빠가 3학년 때 저를 1학년 연극 첫 연극 연출하셨어요. 이야 최민식 선배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희 코미디언들이 여러분 저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 저도 연기 전공을 했고. 예. 제가 이 개구먼이 됐을 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아, 연극 배우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걔가 코미디 쪽으로 갈 줄은 몰랐다고. 저도
그런 가능성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저보고 너는 연극 배우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저한테 그런 칭찬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개그우먼 되고 나서는 굉장히 개그우먼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다 하면서 계속 후배들한테 수업할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작 얘기하시지. 진작 얘기하시지. 근데 저는 빨리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개그우먼의 길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럼요. 개그우먼 안 하셨으면 그렇게 그 재미있는 거를 누가 하셨을 거예요. 경실이 누나의 그 자리가 딱 정확히 확고히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 하더라고. 줄거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줄거리를 얘기 안 해주시니까 윤정호 씨가 너무 멋지네요. 갈매기도 하고. 갈매기는 누가 하나요? 뭐 이딴 질문을 하잖아요. 저기 이게 밑에 보면은 여기 좀 밑에 좀 올려주세요. 조금 설명. 인물들 간의 그 엇갈린 비극적 사랑과 처절한 갈등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찾아 관객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선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네. 밑에 좀 쭉쭉 올려봐봐요. 좀 이렇게. 그냥 좋은 작품이에요. 뭐 예전에 그런 유명한 희곡들은 인물들과 관계에 얽힌 막 사랑과 비극, 뭐 처절한 갈등,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예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극작가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엄마의 남자친구한테 또 빼앗기고 막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여자들은 좀 이렇게 다들 조금 불행해요. 그러고 비련의 주인공.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냥 옛날 1800년도의 러시아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약간 몰락하는 지주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배우의 삶을 갖다가 얘기한 것 있는데 거기에 나온 아르카지나라는 게 약간 그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약간 이렇게 기분이 높낮이가 심한 했다가 너 아들아 이런 조울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약간 지랄 같은 엄마인데 그러면서 배우이고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역할을 소유진 씨하고 이항나 씨가 그 역할을 네, 그리고 오만석 씨, 김수로 씨, 배우도 주호성 씨, 진지희 씨, 뭐 고수희 씨, 고수희 씨가 저하고 더블 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진이 다 배우예요. 다 배우. 다 배우인데 저만 이제 예능 한 사람. 배우죠. 아, 저도 배우인데 예능을 배우.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정통 배우라고 제가 이제 같이 하는 건데 하여튼 출연진이 너무 화려해서 너무 좋다. 조금 공연료는 조금 값이 나가고. 야, 근데 이 정도면 돈 낼만하지. 지금 하시면 할인이 많이 돼. 언제부터? 아니, 공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2월 5일까지 어디서 합니까? 옛날 리트렌젤스 회관 있죠. 그러니까 유니버설 아트센터 대극장이에요. 대극장. 네. 대극장. 1047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이 자리해 주셔야 돼요. 거기서 정말 몇 명 안 두고 하려면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네.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를 그런 데서 본다라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순재 선생님은 그 작가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 배우의 엄마 아니야 배우의 엄마. 오빠 배우의 오빠 그 아르카지나의 오빠 소린 역할이고 폴리나 정신 차려요. 소린 역할이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삼촌이지 그러니까 주인공 남자의 삼촌 그러니까 삼촌인 거예요. 네. 굉장히 이순재 선생님이 연출을 하시면서 배우도 하시면서 연출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무대 이제 이렇게 브라킹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연기하고 저렇게 한 게 언제 막 이렇게 네. 내가 이 대사에 의해서는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이게 관객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 연출인데 이제 이순재 선생님이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연기하는 걸 이렇게 쭉 지켜보시다가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저기 타당성이 없는 움직임을 한다 하면은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러시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묻지도 따지 말고 그러지 마라! 왜 그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어이잖아!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배우들이 이순재 선생님이 그러지 마라! 하기만 하면은 다들 긴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순재 선생님, 주호성 선생님
그 밑에가 이제 저 한참 밑에가 저예요. 그러니까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다른 배우가 좀 이렇게 조금 오버한다시면 그러지 마라. 누나가 연습할 때. 그러면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빵 터져. 분위기가 되고. 아 분위기 메이커네 누나가. 네, 제가 연습할 때도 그리고 거기에 또 김수로 씨가 있잖아요. 아 그래 김수로. 정말 김수로 씨가. 김수로 씨, 제가 볼 때는 김수로 씨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김수로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남편을 놔두고 좋아하는 의사예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고 막 이런 역할인데 김수로 씨가 진지한 의사가 아닌 거야. 웃기고 싶어 막. 아 근지 본인이 근지. 막 그래가지고 김수로 씨한테 제가 막 애절해야 되고 막 제가 붙어 있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또 저기 사고할 때. 웃음을 터뜨릴 것 같아요. 경실이 누나 또 웃음이 많아. 나 그냥 미치겠어. 한 번 터지면 못 참아. 아니 자기가 웃기려고 그래 막. 연습할 때 막 웃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이순재 선생님이 타는 휠체어가 있거든요. 소린이 막 몸이 나중에 안 좋아져서. 근데 의사가 대사를 하다가 그 소린 휠체어를 막 이렇게 타고 연습을 해. 그러면 그런 게 얼마나 웃겨. 아 누가 그런 의사가 어딨어. 막 웃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해. 근데 한 번은 터질 것 같다 누나가. 아 터질 것 같아. 그럼 그때 얘기하세요 김수로 씨한테.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어떻게 연구 홍보 됐나요 우리 팀장님? 회상 안 해도 되나요? 좀 더 해야 되나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됐대요 됐대요. 아 됐대요? 네. 네. 아.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어머 유니버설... 박세리 씨가 21일 공연을 예매해놨던 저기요 박세리 씨 저 21일 날은 제가 안 하고요 22일 날 제가 합니다. 아 그 갈 시가 가능하시다면은 22일에 이왕이면은 아니에요. 아니면 뭐 캐스팅별로 또 한 번씩 다 보시는 게 너무 좋죠. 진정한 팬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시죠. 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이 돈을 왜 벌어요? 연극 보려고 벌죠. 정신적인 충족? 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삶에 중요한 거랍니다. 문화생활을 해야죠. 그럼요. 네. 뭐, 컬투쇼는 무료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문화생활 얼마나 좋아. 실제로 연극 같은 거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연극은 또 뮤지컬이랑 또 달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죠. 예. 그리고 그 배우들 이렇게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조금 공연료가 비싸다라는 생각보다는 오우 내가 이 가격에 이 배우들 다 봐? 어우,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예. 분노강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예. 가지시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와, 그렇게 거지 같은 홍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예매 중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 이런 와중에 좀 대도 않는 문자가 하나 왔네요. 9868님 갈매기 연극이라고 그랬더니 관객 참여 시간에 새우깡 던져주는 시간이 있나요? 그 새우깡 배우 대기실로 보내주세요. 네. 아, 또 박상우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경실 누님이 미녀 개그우먼인지 몰랐는데 제 나이 30줄에 들어서서 보니 정말 초미녀 개그우먼이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옛날에 솔직히 이건 진심입니다. 네. 예전에 사람들이 저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막 이럴 때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했는데 저도 옛날에 자료화면을 보니까 어머 이쁘단 소리 들을만 했더라고요. 누나는 예뻤죠. 진짜 난 몰랐어요 진짜. 네, 인기도 진짜 많았어요 경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더 얘기해봐. 엠버 무의극실에서 엠버 무의극실에서 직속 후배잖아요. 짝사랑했던 남자 개그맨들 많고 그랬나요? 예, 진짜 인기 많았어요. 우리 이윤석 씨도 경실이 누나 나 되게 막 예, 흠모했었죠. 와 흠모 흠모. 걔는 이윤석 씨는 정말 이렇게 막 저를 보면은요 막 이렇게 멀리서 화질 좀 좋게 하지.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수줍은 소년 웃음 있죠. 막 그렇게 삐지, 웃음이 실실 이렇게 새는 뭐, 누나. 막 이런. 맞아 맞아.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줍은 소년 같은 그런 웃음. 저는 이제 저거 제가 신인 개그맨 시절 94년이거든요. 그때 들어왔을 때 그 누나가 신인 개그맨들 이제 이렇게 연수하는 기간이 있는데 네. 거기 오셔서 네. 이런저런 코미디언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아 그래요? 여자 우리 동기들한테도 니네들 행색을 조심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막 해주시면서 그 현실 감각 있는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아 박명수는 어디 가서 그냥 계속 나를 그냥 무서웠다고만 얘기하니까 걔는 막 걔 때문에 제가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나
엄마의 그러한 엄격한 가르침이 있어서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이러면 좋잖아. 좋잖아. 뒷정리를 못해. 아~ 그냥 웃기기 급급해가지고. 아, 누나가 누나가 막 너무 무서웠어요. 막 그럼 사람들이 막 웃고 하니까 그거에만 집중하느라고. 아~ 아~ 항상 개그맨이죠. 지금도 뭐. 그걸 못 깨닫더라고. 뭐 어디 KBS 쪽에서는 라디오를 하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근데 박명수 씨가 제가 그건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라디오를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박명수가 있는 거죠. 어, 중요합니다. 라디오. 라디오는 굉장히 이렇게 애드립성이 있고 현장성이 있고 막 이러니까 어느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네, 이 얘기도 저희한테 해주셨고 라디오를 할 수 있으면 계속해라. 이용렬 선배님도 꼭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개그맨들은 라디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토크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약간 지금 이런 멘트 같은 거군요. 앞에서 박명수 싫다 그러고 뒤에서는 라디오 계속 하고 있는 거 좋다 하면서 딱 아니, 마지막에 대놓고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걔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한 거는 귀에 안 들어오나 봐. 아니, 영수가 좀 웃기려는 욕심이 많잖아. 맞아요. 지금은 애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는데 옛날에 또 급급했어. 많이 급했죠. 예. 네. 지금 잘 살더라고. 어유 잘 살. 잘 살아. 우리 신인 때 이제 한기수 선배인데. 아 식당도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가 밥 살 때. 예예예. 아 자기가 밥 살 때는. 아 뭐 저기 와. 군의 식당 어딘지 알려줘야지 우리가 모르니까.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좀 거기다가 우리 고향 후배고 해서 명수야 차라리 안 사면 안 샀지.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걔는 그런 말들이 내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얘기한. 야 차라리 안 살라면 안 사지 그렇게는 하지 마. 내 또 이렇게 있지. 그게 이제 좀 안 기분이 나빴겠지. 죽어서는 거, 내가 서는데 뭐 왜 이랬겠지. 오씨, 뭐야. 지가 돈이나 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가. 그랬을 거야. 와, 아, 자, 이 아워나, 아워나, 아워나. 아와노 카즈코, 카즈코. 일본 분이신 거면? 뭐야? 아와노 카즈코라는 분이 저는 92년에 결혼해서 93년에 한국에서 산 외국 사람이에요. 아~ 그때 한국어도 잘 몰라도 이상하게 언니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오늘도 많이 웃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에시노 카즈코 카즈코 카즈코. 네, 일본 발음. 카즈코상. 카즈코. 아리가도고자이마스. 그걸 그냥 아리가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리가도는 네. 고마워 그러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언제 봤다고. 정말 고마워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 정중하게. 아~ 그냥 그 정도 배움은 있어. 아 폰이 진짜. 와 요즘에 그 여행 프로를 다니시죠? 같이. 예예. 박미선 님하고 조혜련 씨하고. 지석진 김수영. 용만영하고 같이. 아 되게 케미가 잘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그 정도 세월 살았으면 뭐 다들 다 잘 맞지 뭐. 그리고 웬만큼 다들 살잖아요. 여유 있잖아. 어려웠던 박명수는 없잖아 거기서. 우리 명수 형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아? 와, 그 놀면 뭐하니에 세 분이 나가셔서 네. 예, 너무나 재밌은 케미를 보여주셔갖고. 아, 그러니까 그 혜련이하고 저하고 미선이하고 예, 이제 유지석이 좀 어려워하는 누나들 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정말 뭐 대본도 없이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였는데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까 수다가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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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웃기더라고 그때. 이제 여기저기 좀 많이 좀 나오세요 누나. 우리가 그렇지 않아? 나오라고 해야 나가지 뭐 내가 뭐 어디다 그렇죠. 내가 이 나이에 뭐 어디다 제작진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할 거야 뭐라 할 거야 저기 나갈 때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겠어 뭐라 하겠어 나 지금 나갈 때 됐나? 불러줘야나 일하는 직업이 지나서 그리고 요즘 일하는 친구들 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막 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걱정되는 시기지 뭐. 아이고 그렇지 뭐 퇴임하면은 그러네요. 예. 그렇지 뭐. 아 누나 저기 다녀오셨어요? 히말라야?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막 구체구 이런 데까지 시작해서 이제 히말라야 칼라파타르라고 5,559m가 있어요. 7일 동안 걸어 올라가가지고 4일 동안 걸어 내려오는 게 워낙에 등산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칼라파타르가 제가 그러니까 좀 안 좋았던 시기에 아 그때 그때 이제 친구들 대학 친구들하고 이렇게 산악회 친구들하고 계속 국내 여행 하다가 산을 타다가 이제 그 히말라야를 목표로 하고 와 그거죠. 근데 이 히말라야는 우리나라에서는 막 산 잘 타고 막 다람쥐들 있죠? 막 올라가다가 탁 내려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못 가요. 오히려 못 가. 왜냐하면 그런 성격으로 갔다가는 얼마 안 있다가 고산증 걸려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와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7위를 올라가는 거예요? 네,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이제 롯지 갔다가 롯지가 여관 같은데 그런 데 갔다가 또 다음 날 일찍부터 이렇게 또 가고. 근데 아주 천천히 걸어야 돼요.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막 3000m 넘어가면 숨이 가빠지니까. 정말 4000m 넘어가면은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나라 걷는 것 같아요. 5000m 막 이렇게 되니까 진짜 달나라 걷. 그리고 막 정말 천천히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마지막 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5000m에서 한 550m 정도 더 가는데 그때는 정말 죽겠더라고. 근데도 거기 한번 갔다 오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점을 찍고 오니까. 제가 또 그때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고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기도가 막 누구한테 기도한 나를 그냥 이 내가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고 내가 이걸 넘기고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배움을 내가 느낀 배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좀 도와달라고 뭐 어떤 신한테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그런 거 했거든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슨 고해성사 하듯이 올라갔어요. 옆에 봤으면 좀 무서웠겠어요. 이제. 서로가 볼 시간이 없구나. 본인들의 싸움이니까 그렇구나. 막 숨도 막 가쁘고 이게 되나? 근데 이미 당신 힘들죠. 그래요? 힘들죠. 아니 선배님도 근데 나이가 있으신데 이거 이런 히말라야 산 올라. 아 근데 이게 2010 광고를 좀 7년? 듣고 얘기하시죠 누나. 예, 7년이에요. 예, 예. 두 분 좀 얘기 좀 나누세요. 광고 좀 얘기. 지금 산으로 그래서요. 광고요? 2017년. 8298님 지금 예매하면 20% 할인 청소년은 50% 할인이 되네요. 딸이랑 갈매기 꼭 보러 가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매하시고 인증샷 보내주세요. 우리 박은정 씨가 경실 언니가 고민 상담해주는 코너 만들어주세요 하셨고요. 오우리 씨 매주 기 빨리고 싶어요. 기 빨리고 싶대요. 아유, 정말 아직도 살아있다니까. 히말라야 토크라도 한 7일 동안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그럼 히말라야 토크뿐만 아니라 남미 33일 토크도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못했어. 남미 33일 갔다 온 얘기. 예. 그럼 다음번에 와서 해주십시오. 꼭 하고 싶어요. 네, 꼭 모시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아 오동주님 조용필님 노래는 3부에나 나오겠네요. 아 맞네 노래 못 들었네 진짜. 저희가 3부에 상품 소개가 있는데 그거 전에 좀 시간이 좀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때까지만 함께 하시다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오케이. 저 오늘 뭐 연습밖에 없어요. 아 연습이시구나. 저 4부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예. 예. 한혜하고 저 아유미란 친구들이 오기로 돼 있어갖고 그 친구. 얘네들 가라 그래요. 다녀오면 되지 뭐. 매주 오는 거 그냥. 한혜는 벌써 왔다는데 지금 그러면, 다른 얘기 들었어. 인사는 3부 초에 가서 인사 나눌게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자 걸투쇼 우리 경실 누나의 신청곡 조용필님의 찰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노래죠? 네 용필 오빠 화이팅! 자 저희가 좀 문자도 소개해드리고 이 노래 깔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방청 왔어요. 저한테는 오늘 에너지 충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애 키우는 부모로서 경실 언니 얘기가 너무 공감됐어요. 한 시간이 금세 가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 계시는 분이죠? 어디? 어디 계셔? 아 여기. 아 예. 아이고 좋습니다. 선물 보면 선물 빠밤빠밤빠밤빠밤. 아니 세 개를 집으셔. 화장품. 세 개씩도 제일 좋은 거를 드리라고. 와 저런 방법이 있구나.
아, 또 박은정 씨가 민상 오빠, 경신 언니 번호 따셨어요? 이렇게. 예. 예, 연락처를 서로 얻고. 제가 적어줬어요. 예. 제가 딴 거예요. 예, 아이고 아닙니다. 이한나 씨, 경신 언니 옛날에 찜질방에서 많이 자주 뵀는데 요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언니가 찜질방 죽순이셨는데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다시 찜질방 상주 안 하실 건가요? 어, 제가 형편이 좀 돼가지고요 회원권을 샀어요. 아무튼 하면 되는 걸로. 자, 이제 제가 상품 소개하고 우리 아이유 씨, 한혜 씨 만나볼 텐데 누나 오늘 어떠셨는지? 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한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아무래도 뭐 재밌게 했으니까 다음에 또 나오겠죠. 다음에 또 봐요. 네. 네, 또 이런 그 갈매기 또 많이 봐달라고.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 저희 안톤 취업의 갈매기 이순재 선생님이 연출하는 거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지금 예매하면 할인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주세요. 네. 유니버설 아트센터예요. 이경실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에러.